다시 한번 네. 아까 김구라 씨가 떠오른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? 예. 해수 역으로 내려는 예정입니다. 네, 그분 저는 카메라가 아니었어요. 저는 대한리조트의 홍보실장이면서 최고봉 부자를 지극정성으로 보필하는 홍보실장 역을 맡았습니다. 전 쉬는 동안 정말 신나게 놀았고요.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일단 대본이 너무 재밌고 같이 하기로 한 배우분들도 좋았고 그 왠지 되게 대박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예,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지금 저희가 같이 촬영한 지 전 촬영 제 거 찍은 게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. 근데 일주일 동안 너무 긴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되게 많이 친해진 느낌이고 예, 아직까지 많이 친해진 못했지만 되게 좋은 친구가 한 명 생길 것 같다라는 예, 그런 확신이 들어요.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서로 얼굴만 한번 보고 얘기를 못 나눠봤어요. 근데 박예진 씨가 정말 성격이 최고 좋으세요. 그래서 저한테 말 놓자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. 그래서 저희 지금 예진아 나라야 그래요. 아 예. 뭐 동기끼리 말 놓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죠, 그죠? 예. 두 분 잘 모르셨습니다만 뭐 대학 동기들끼리 말을 잘 놓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. 두 분 말 놓으신 거 축하드립니다.